딥코발트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예 작가 현상화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목은 바스라고 화기라는 주제로 작업을 했는데요. 이제 부제가 부조화의 조화라는 어폐가 있는 단어를 조합해서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작업의 주제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화기, 예전에 조선시대 후기의 목가구를 형태로 하고 그리고 현시대의 팝아트적인 요소를 섞은 작업을 거기에 결과물에 대해서 화기라는 주제로 결과물을 나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사회적인 현상이나 문화적 그리고 이념적인 이야기랑 결코 결부될 수 없는 이야기를 이런 결과물을 가지고 나오게 됐습니다. 그 이질감이라고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현재 저희 시대와 아니면 현재 10대나 20대 사이에서 생기는 문화적인 이질감, 세대 차이, 흔히 말해서 뭐 라떼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죠. 나이 많이 드신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한 이질감, 통하지는 않는데 언젠가는 통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역사적인 거나 근현대사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거기에서 조선 말기죠. 여기 있는 목가구 형태들이 미니멀하긴 하지만 그 외부적인 형태가 조선 후기의 목가구들을 가지고 온 거예요. 이 목가구들이 과거의 이야기라고 한다면은 이 목가구에 페인팅을 하고 패턴을 넣은 거는 현세대의 이야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지금의 패턴을 보면 대부분 팝아트적인 색감도 그렇고 패턴도 팝아트적인 페인팅, 패턴 그런 표현을 한 거고 이 목가구는 과거의 거, 이 팝아트적인 요소는 현대 거.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의 세대나 지금 신세대 또 저희 부모나 저의 세대에 대한 얘기가 되겠죠. 말도 안 통하고 문화적인 교류도 너무 어렵고 항상 싸움이 되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에 그런 요소들을 그게 그 어른들이 살았던 세대에 뭐 유행했던 문화나 이념적이나 날에 대한 뭐 그 당시의 상상이나 그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과 지금 세대의 모든 것 안 통하죠. 안 통하니까 이 모든 거를 이야기할 때 부조화의 조화라고 이야기를 붙인 거거든요. 그래서 꼭 이 꽃이 하나 어떻게 뭐 결과물이 될 수도 있을 수도 있죠. 과거 현대에 대한 문화적인 부조리, 이념적인 부조리, 세대 간의 부조리에 대한 결과물을 담은 작업입니다. 애 같은 경우에는 머리장이에요. 조선시대 목가구 형태가 있는데 1층 머리장, 그러니까 만인들이나 그런 분들이 자리 그 잠을 잔 자리가 있으면 좌측이나 우측에 항상 장이 있어요. 여기 뭐 속옷이나 옷을 꺼낼 수 있는 용도의 장을 굉장히 복잡한데 외곽 형태만 따서 단순화를 시킨 거고 그 위에 이제 팝아트적인 요소를 넣어놨는데 이 진녹색이랑 노란색을 넣은 이유가 제가 개인적으로 앤디 워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앤디 워홀이 많이 썼던 컬러가 이 컬러거든요. 그것도 이야기가 된다면은 조선시대 그 목가구 형태와 그 100년 정도 그런 이후에 팝아트 작가들에 대한 이해 못하는 문화적인 차이나 그런 결과물의 작업이 그 두 가지를 합친 거죠. 제가 지금 공예적인 작업을 하고 있는데 5년, 6년 전에는 오브제 작업을 했었어요. 물론 개인적인 사연 때문에 공예 파트로 넘어오긴 했는데 공예 파트에 와서 항상 느끼는 건데 아무리 치장을 하고 시각적인 요소를 준다 하더라도 공예는 결국엔 쓰임이 가장 큰 덕목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조금 더 추구한다면은 멋을 부린다든지 장식을 하는 것은 좀 두 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만든 거는 제가 의미를 담아서 만든 형태가 나온 이 결과물이긴 하겠지만은 결국엔 얘는 화병이에요. 그 가치는 사용하시는 분들이나 보시는 분들 판단을 맡기겠지만은 그게 이렇게 전시를 하고 사람들 이야기 듣는 거 객관적인 이야기 듣는 게 전시의 의미가